5,400이요구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팬트리장이 있고 창고 개념으로 쓰시면 되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신발장이 양옆으로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부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속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일단 정면으로부터 먼저 들어가면요.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 긴 신발장이 양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로 나왔는데 여기는 92평이고 이 부분은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과 마스터룸 그리고 서브룸 전부 다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알파룸인데 이 벽체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거실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총 방은 현재 3개 그리고 화장실 3개입니다. 마스터룸부터 한번 보면 저것은 잠시 고양이 놓은 것이고 햇빛 차단 좀 하려고 고양이 놓은 것이고 마스터룸에서의 전망은 남쪽 전망이고 밑에를 보면 폭천 호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전망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마스터룸인데 위로는 이제 공조 시스템과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 시스템이 역할을 공기 순환을 잘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있고 이쪽도 드레스룸이 양옆에 있습니다. 여기 화장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층고가 굉장히 넓고 샤워부스가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욕조도 이제 흰옷기로 욕조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화장실이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거실 화장실. 여기 따로 욕조가 없고요. 샤워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 여기는 이제 이 벽체가 가벽이기 때문에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정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여기가 이제 반듯한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활용성이 넓고 그리고 전망도 반듯합니다.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이 타입의 이제 다른 뭐 북향이나 동향은 여기 기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이제 쓸모없는 면적이 기둥이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여기 남향은 이 기둥이 없이 더욱더 큰 면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타입 주방과 그리고 이제 전망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보이면서 석촌호수 밑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한번 보면 전부 다 가게나우 제품과 이제 밀레 삼성 제품이 있고 와인셀러 이렇게 있고요. 수납 공간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 제품의 오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다 수납 공간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 또 있고, 그리고 인덕션 가게 나온 제품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내려가는 소리고요. 여기 다용도실은 서브로 인덕션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서브로 이제 빨래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 제품으로 이런 식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 한 군데를 더 보면 마지막 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전망은 거실과 똑같은데 이제 보양을 해놨습니다. 라면이기 때문에 햇빛 차단을 하려고 보양을 좀 해놨고, 그래서 전망은 거실과 동일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화장대와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히노키 욕조랑 그리고 샤워부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평 E타입을 보셨고,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